저는 사실은 그 5.18이 났을 때 계엄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계엄령하였었거든요. 그리고 집회를 하면은 그러면 그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해고 근로자들 복직을 위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었는데, 감옥에서 5.18 사태가 났는데, 그때 김대중 씨와 수많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이 그냥 일거에, 5월 17일인가 일거에 구속이 되고, 또 김영삼 씨 같은 사람은 가택연금당하고, 그런 이제 대격변이 일어났죠. 그것에 저항해 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항의 집회가 일어나고 항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5.18이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5.18은 일단 그것이 민주화 운동인 것만큼은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이후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우선 첫째로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아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5.18이 북한군이 개입하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그런 사건으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서광주에서 24단의 집차 14대를 우리 민주화 세력이, 항쟁 세력이 탈취를 했는데, 그걸 과연 누가 탈취를 했겠냐? 그 다음에 이 무기고, 광주와 전남의 무기고 44군데에서 5,000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8톤의 TNT를 탈취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 또 아세아 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 또 계엄군이 광주 교도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를 6차례나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장 공격을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했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카빈 총은 무기고에서 나온 총이고요. 애만총은 이제 저 한국 진압군은 애만총입니다. 그런데 이 카빈 총으로 죽은 사람이 85명의 시민, 그리고 20명의 군인이 카빈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총살됐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누가 했냐? 이게 광주 시민이 했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이 없으니까 그 답변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하는 걸로 딱 정리가 되면 전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심증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5.18 이저 왜곡,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거를 지금 요번에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는 한마디로 북한군 개입 얘기를 하면은 처벌하겠다. 아니,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5.18이 자유, 민주, 인권, 정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5.18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5.18에 대해서 자유롭게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가 아 그거 북한군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기꺼이 5.18을 갖다가 민주항쟁의 정말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5.18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5.18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처벌하겠다. 이거는 5.18 정신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5.18 정신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5.18을 신주 모시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번에 이 대북 전단 살포 그 방지법을 갖다가 제정하겠다고 나오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조금이라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타깝게 노력하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면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5.18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18은 민주정신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5.18에 대한 이권과 처벌법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5.18은 역사의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아무도 5.18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광주 사람들로서는 가장 부끄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금 이 5.18 이 역사 왜곡 처벌법이 그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5.18 정신의 왜곡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5.18 정신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과거에 민주화운동 해왔던 사람으로서 5.18 정신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유지를 시키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형편없이 조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진리를 진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게 그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면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우리가 북한을 혹독하게 비난해야죠. 왜 남침을 했냐? 그리고 비난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나마 북한군이 저지당하고 진압된 것이 참 다행이다. 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도 이 5월 18일 날 민주항쟁을 일으킨 그 정신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을 우리가 뭐 굉장한 사건으로 기념하지 않더라도 5.18 역시 아주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그렇게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광주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를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건 안 된다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요 그 감옥에서 5.18 사건이 났을 때 내가 얼마나 광주 사람들을 존경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그 집회를 하는 거를 저항해서 집회 그 항의 집회가 나오는 거를 보고 정말 감옥에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행태를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정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거는 공산 독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행동은. 예. 그거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입니다. 상대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